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저기 고토부키야 일본 회사에서 슈퍼맨 인데 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DC 코믹이라고 하고 슈퍼파워하고 슈퍼맨하고 슈퍼맨 클래식 1:10 스케일 프리페인티드 피규어라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페인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토부키야 일본 회사에서 이제, 슈퍼맨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뜯는 줄 알고 보는데, 이게 뜯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입니다, 예.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제, 그런 피규어가 이제 세 개가, 있는 줄 아는데, 그냥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좀 착시 효과를 좀준것 같아요. 착시 효과를 주고 이게 액션 피규어가 아닙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손만 움직이고 스태츄입니다. 플래닛 크립톤에서 자란 말다 앤 조나단 켄 슈퍼맨 나타났다 클래식 코스튬으로 1980년에 슈퍼맨이 나왔나봐요. 스페셜 보너스 그래서 이제 나올 건데 슈퍼맨이 맨 처음으로 나오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플래시고 배트맨이고 로빈일 거예요. 예. 하왕맨 누군지 모르고 아쿠아맨도 잘 모르겠고 원더우먼도 옛날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스태츄 그냥 조각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슈퍼파워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보면은 슈퍼맨을 제가 김치통에다 넣어놨는데 예, 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저기 플래시인데 플래시 스태츄예요, 예. 예,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예. 이제 MG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되게 색칠도 그렇고 되게 잘돼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실제 만화에서 나온 것 같고 근육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촌스럽게 이제 팬티를 입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촌스럽죠 이거. 그리고 이제 망토에는 이제 S라고 적혀 있고 망토 재질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게 움직일 것 같지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팔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쪽 팔만 움직입니다. 이쪽 팔은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속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빨리 때리는 부속 같아요. 예, 빨리 때리는 부속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인데 여기다가 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색칠도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 보고 샀습니다. 모양이 이제 실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슈퍼맨 만화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 봤는데. 이제 만화 슈퍼맨에서 튀어나온 애 같죠? 예. 팔도 제가 엄청 빠르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을 이렇게 하면 빠르죠? 이런 걸 저런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색칠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예, 슈퍼맨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스태출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제 슈퍼맨 영화로는 이제 원, 투, 쓰리, 폰가 다본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예, 다 봤지만은 예. 얘가 이제 자기 그 행성에서 그거 뭐 돌이 있는데 그거의 약점이죠. 그거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초능력을 영화에서는 없애는 것도 나오는데 다시 초능력을 얻는 거를 이렇게 바꾸죠. 예. 힘이 없으니까 이제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시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요, 예. 색깔도 이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아주 이렇게 좋은 색감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슈퍼맨의 인기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는 옛날 처음에 났을 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aster than a speeding bullet, more powerful than a locomotive, able to soar higher than any plane, this amazing stranger from the planet Krypton, the Man of Steel, Superman. Possessing remarkable physical strength, Superman fights a never-ending battle for truth and justice, disguised as a mild-mannered newspaper reporter, Clark Kent.